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대변인 장철민입니다. 우리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서 저희 전당대회 진행 방안 논의를 위해서 오전에 아침 일찍 좀 급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때문에 실내 행사의 경우에 50인 이상, 실외의 경우에는 100인 이상 이 행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당일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개최 일자에 관련된 말씀부터 드리면 저희 8월 29일 당일에 그대로 전당대회가 실시가 됩니다. 다만 그날의 행사를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중앙위원회를 28일 하루 당겨서 일부 안건의 경우에는 미리 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뭐 강령 개정이라든지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선출 관련 사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실무적으로 좀 일을 분리해서 이 당일에는 이 상당히 좀 신속하고 좀 이렇게 축소돼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50인 관련 규정 정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당사에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인원을 가장 최소한만 줄여서 진행을 해서 저희가 50인 이상의 모이는 일이 없도록 이제 다만 저희가 체육관 원래 이제 체조 경기장 잠실 체조 경기장에 예정이 돼 있었었는데요. 체조 경기장에서 하는 것도 50인 규정에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관련 기관의 허가를 얻게 된다면 저희가 이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당사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이 원칙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 이 백브리핑은 밖에서 뭐 한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워낙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온택트 전당대회 컨셉을 정하고 이 전당대회를 계속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8월 29일 전국대의원대회 최종 행사도 이 완전한 온라인 방식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다른 정당이나 아니면 전 세계 어떤 정당들도 사실은 시도할 수 없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런 온라인 전당대회 온택트 전당대회가 가능했다라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백브리핑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